불법적 과세니 세금 폭탄론이 하면서 그야말로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인 분들, 그런 언론들 정말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종부세 그냥 폭탄 터뜨리면서 바로 징벌형 과세예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은 국민이 66만 7천 명이라고 그래요. 인구로 따지면 1.3%입니다. 어떤 국민은 나도 좀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 고지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공공의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세금을 내는 것과 하든 다를 바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66만 7천 명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 6천 명이에요. 이분들이 전체 부동산 세액의 82%를 부담합니다. 그만큼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세금 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입니까? 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그 과세 산식을 보니까요. 시가가 있으면 그중에 공시지가라고 해서 70% 못 미치게 공시지가를 편성하잖아요. 네네. 이미 30% 이상 깎아주잖아요. 네네. 세금을 매길 때. 네네. 그것만 합니까? 거기다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그 70% 중에 또 90%만 인정하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은 또 공제해줘요. 네네.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어떻게든 세금 부담을 낮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1주택자의 경우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 내지 30%의 고령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네. 또 5년 이상 보유하면 20에서 50%까지 또 장기 보유 공제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입니까? 저는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차세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가 고가의 고급 자동차, 벤츠 같은 것들을 타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고 해서 그거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요. 그분들은 소득이 어디 나서 자동차세 냅니까? 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값비싼 집에 살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부담을 고려해서 깎아주고 있습니다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징벌적 과세니 세금 폭탄론이 하면서 그야말로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인 분들, 그런 언론들 정말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야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위원장을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맡고 계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보도에 보니까 저희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정했던, 그래서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지토록 했는데 그 단기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언론에 나오는 거 이상은 잘 모릅니다. 예, 예. 저는 그것이 부활되게 되면 또다시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계약혁신 청구권제를 통해서 4년 임대가 보편화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제도 간에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굳이 단기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주택의 투기를 위해서 여러 채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걸 다시 부활시킨단 말입니까? 저는 대단히 시행착오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